경기도 고양시의 한 푸드카 제작업체. 얼핏 캠핑카를 닮은 차량이 눈에 들어온다. 푸드 트럭과 푸드 트레일러 두 종류가 있는데 트럭은 말대로 트럭 위에다 싣고 다니는 거고 트레일러는 앞에 견인차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는 거. 아, 그게 트레일러죠. 캠핑카처럼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푸드 트레일러. 트럭이 따로 없어도 일반 승용차로 끌 수 있는 푸드카의 한 종류다. 푸드 트레일러는 트럭과 제작 방식이 다르다. 아예 새로운 차 한 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트레일러 몸체의 기초가 될 골조 재단 작업. 트레일러 기초 바닥 작업하고 있어요. 트레일러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서 이제 기초 골재가 들어가야 돼요. 트레일러의 무게를 지탱하고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서 철제 골조를 쓴다. 트레일러의 바닥을 만드는 하부 작업.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이다. 골조를 두 겹으로 쌓고 촘촘하게 뼈대를 만들어 용접을 시작한다. 700kg 정도의 무게를 견디려면 바닥이 튼튼해야 한다. 처음 제작을 할 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야지 틀어지게 만들면 저 하우스가 틀어지게 올라가요. 처음부터 기초를 잘 맞춰서 만들어야죠. 하부 용접 작업만 4시간. 파란 불꽃이 튈 때마다 떨어져 있던 금속이 하나가 된다. 한낮의 더위와 용접기의 불꽃. 마스크 속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찬다. 저희 용접이 선풍기도 못 틀고 해요. 선풍기를 틀더니 가스가 흩어지니까 저희 가스 용접이거든요. 선풍기도 못 틀고 용접을 하니까 좀 힘들긴 해요. 마치 불 앞에 앉은 기분. 바람 한 점이 간절하다. 그러나 휴식도 잠시. 다시 용접기를 든다. 반나절 내내 계속된 용접 작업. 비로소 거친 도로의 위험과 빠른 속도에도 끄떡없는 뼈대가 완성됐다. 뼈대 앞부분에 축을 연결하고 자동차의 상징인 바퀴를 준비한다. 트레일러를 움직일 두 개의 바퀴까지 달면 하부 작업이 끝난다. 트레일러긴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차가 되죠. 엔진 빼고 다 들어갑니다. 동력이 없는 자동차이지만 기술 검사, 안전 검사까지 여러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과정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위에는 700kg 내외의 구조물이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750이 넘어가면 따로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750kg 미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다음 작업이 시작된다. 하부의 뼈대 위에 바닥을 만드는 작업.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골조를 세우고 바닥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 단순해 보이는 트레일러 한 대의 제작 기간은 꼬박 열흘. 매 작업마다 자재를 재단하고 새로 만드는 탓이다. 아까 저기 우리 프레임 만들어내다가 이제 이쁘게 박스를 올려야죠. 외장 작업, 박스 탑 작업하는 거예요. 이건 재질이 뭐예요? 난연 판넬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불을 쓰기 때문에 저거 불연제 소재를 선택한 거죠. 탑의 벽체가 될 패널. 불이 붙지 않는 소재이면서 트레일러의 무게를 가뿐하게 줄여준다. 재단한 패널을 끼우면 탑의 양쪽 벽이 만들어진다. 둥근 가장자리는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다. 바닥이 이게 사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이제 나와버렸잖아요. 이만큼 나와버리면 그만큼의 이제 안에 실용성이 있고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공간 활용의 지혜와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다. 직선으로 만들면 간단할 일. 하지만 일일이 홈을 파내 구부러지기 쉽게 만든다. 번거로워도 굳이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는다. 정직함, 성실함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비록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을 견뎌야 할지라도 말이다. 계속 잘라세고 붙이고 일입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한 거 아니에요? 극한 직업에서? 패널을 자르고 붙이는 반복 작업. 단순한 과정이 모여 튼튼한 트레일러의 외장이 갖춰진다. 이제부터는 힘이 필요한 작업이다. 패널을 골조에 단단히 연결하는 나사 작업. 보통 나사가 아니라 강철판을 뚫는 작은 막대다. 두꺼운 이 파이프를 드릴로 구멍을 뚫다 보니까 힘을 좀 많이 쓰게 돼요. 팔, 어깨, 허리, 배까지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하다보면 이렇게 힘들고 땀도 나고 합니다. 견고함을 위해서 촘촘하게 나사를 박는다. 트레일러 한 대 작업에 구멍 뚫는 일이 수백 번이다. 둥글고 아담한 트레일러 형태가 완성됐다. 제일 먼저 출입문을 뚫는 작업자. 어우 시원해. 천장에 환풍구도 낸다. 사방의 벽과 천장까지 구멍을 뚫자 답답하게 막힌 공간이 시원하게 넓어졌다. 이거는 이제 한쪽 말리면 안에서 막 음식해도 냄새도 안 빠지고 안에서 쪄 죽어요. 일하는 사람이 사면이 딱 오픈 시켜놔야 바람도 시원하게 나가고 이 저기 막 냄새도 금세 빠지고.
문과 창문을 되도록 크게 많이 내는 것. 비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이들의 노하우다. 외장 작업이 끝났나 싶은데 다시 골조 절단 작업이 한창이다. 창문하고 출입문 요거 이제 와꾸를 이제 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성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이렇게 절단 절곡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45도 가연자지를 해서 요래서 이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작은 부속품 하나도 매번 새로 제작한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트레일러는 더욱 견고해진다. 모든 자재는 10년이 가도 녹슬지 않고 삭지 않는 것만을 고집한다. 그리고 자재의 견고함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람의 정성과 수고다. 이거 다 사무실에 박으면요 움직일 경우에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진동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부분은 다 용접으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손길을 더한. 집만큼 소중한 공간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창문틀 마감 작업까지 모두 끝났다. 드디어 용접 장갑을 벗는다. 용접 마스크와 장갑에서 해방되는 반가운 휴식 시간. 일 끝나신 거예요? 오전에 이거 끝났죠. 점심 먹고 또 해야죠. 오늘 점심은 중국 음식이다. 입에 착 감기는 꿀 같은 밥맛. 이 또한 일하는 즐거움 아닐까. 놀면서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일하는 시간 속에 행복이 있고 밥 먹는 속에 또 삶의 낙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하는 행복을 찾기까지 쓰디쓴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제 그 부도 위기를 맞아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려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그 캠핑카라는 거를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지. 아, 저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미삼아서 만들어 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상품으로까지도 만들게 된 거예요. 차를 완성해서 고객에게 보낼 때 그 뿌듯함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전문 도색 업체에서 깔끔하게 변신한 트레일러가 공장에 도착했다. 마치 캠핑카처럼 산뜻한 모습이다. 아직은 혼자서 밀어도 거뜬할 만큼 가볍다. 본격적인 내장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할 일이 있다.
기차하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등, 미등, 깜빡이, 후진 등. 얘도 차인데 차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완벽하게.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두 달고 마지막에 번호판까지 달면 차 한 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문틀과 창틀도 꼼꼼하게 달아준다. 멋진 식당을 한 채 짓는 것처럼 구석구석 정성이 스민다. 이제부터 내부 작업이다. 패널에 작은 나무 토막을 덧대는 작업자. 안쪽에 벽체를 붙이기 위한 보강재다. 나무가 들어가요? 네, 나무 한. 그 면들이 보기도 안 좋고 이제 배선이 생기기 때문에 배선을 안 보이게 이제 카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막는 거지. 금속과 목재의 조화. 한결 차가움이 사라지고 실내 분위기가 따뜻해진다. 방부 처리가 된 합판이라 물에 닿아도 썩을 염려가 없다. 단열면도 좀 되고 또 나무가 들어가면 보기에도 좀 아늑하고 냄새도 좋고. 나무로 내벽을 감싸니 마치 별장에 온 듯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만하면 어느 식당의 견조도 손색이 없는 인테리어다.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된 알루미늄 판을 깔아준다. 내부는 어떻게 채워질까? 이글자로 선반이 들어갈 건데요. 전면에는 이제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기타 잡기 들어가고요. 내부 공간의 핵심은 수납과 동선이다. 최대한의 수납과 최선의 동선을 위해 D자로 배치한 것. 내부 조리대와 집기도 고객 맞춤으로 제작한다. 소비자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사양제를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때그때 타공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푸드카의 세계. 그만큼 고객의 요구도 가지각색이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 그대로 이 공간에 펼쳐주는 것. 그게 작업자들의 바람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과 소통하며 신나게 달리는 푸드카.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 접어뒀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결코 좁지 않은 무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젊은 분들이 이 푸드 트레일러에 꿈을 안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자기가 이룬 꿈이나 이런 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너비 2m, 높이 1m 80의 작은 공간.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누군가의 꿈을 싣고 도로를 달릴 준비를 마쳤다.